폴리에틸렌 펠레프터레이트? 이거 접착 성분인데? 다른 혈흔도 있었네요. 손잡이 밑동 부분이네요. 사람의 혈흔 맞고 두 명이나 더 있어요. 아이 자식들 정말.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그렇지 확실히 검사를 했어야지 말이지. 접착 성분이 있었다면 이 깍두기 이 자식들이 쓰는 전문 사시미 칼이라는 말이죠. 맞네. 보통 이렇게 테이프 막 감아 쓰잖아요. 다른 사람들의 혈흔이 있었다. 아니 무슨 고길려 씨가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말이야. 다른 사람의 피가 있을 리가 없지. 발견 당시 이 흉기에는 테이프인 적도 없었고 끈적거렸다는 기록도 없어요. 아니 그럼 테이프를 다 풀고 테이프 흔적을 다 없앤 뒤에 사용을 했단 얘기네요. 그렇지. 조폭들 칼처럼 안 보이려고. 하지만 미세하게 접착 성분이 남아있었던 게고. 그럼 이 깔끔한 사이즈로 정리를 하자면 이 칼 주인이 진범이란 얘기잖아. 그럼 아들이 진범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? 아니에요.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박찬혁이는 조직에서 이 사시미 칼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. 이 몸빵 돌격조라고 하더라고. 이 칼의 주인은 칼빵이 전문인 거고. 아니 그럼 제3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. 어쩌면 고길려 씨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자신의 아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. 무작정 그렇게 믿고 아들을 위해서 자백을 했나 봐요.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다시 알아봐야겠어요. 흉기 밑동에 또 하나 검출된 게 있었네. 아소티렌 클레이드. 아소티렌 클레이드.